다 상이 있어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학교의 약속이 뭡니까? 이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지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없는 고통을 받을 필요 없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은 이제 그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받는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죠.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이거는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죠. 영생을 받은 사람이 또 죽기까지 신실할 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이. 예?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죠. 세상에서도 왕이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면류관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한번 어떤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받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나왔죠? 그러나 한번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규칙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만 당하면 말이에요. 이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가 천천히 나면서 탈수가 되면서 말이죠. 나중에 완전 탈수가 돼가지고 주님의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숨이 넘어가셨거든요. 차라리 빨리 죽이면 좋을 텐데 서서히 고통받는 거. 사도바울이 오죽하면 말이죠.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그 다음에 곤경을 내가 기뻐하노니 다 통과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당하는 고통은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인 거예요. 더 고통인 거예요. 예? 차라리 숨이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그냥 찬송을 하고 붙잡고 그냥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주님 주님 그리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데 탁 숨이 넘어가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다 지나갔으니까 꼭 그냥 살아서 얘기할 것 같아. 나는 편합니다 하고 얘기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게 꼭 순교를 안 해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박해 속에서 견뎌내는 사람들, 시험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이 영광이란 건 주님의 제림을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예, 뭐 이 저기 이제 장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주로 얘기하는데 물론 장로님도 해당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도 해당되죠. 참 이거 그래요. 대개 보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막상 자기 남편이 목사 된다면 죽으라고 말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이 드니까 면류관이 있죠. 힘 안 들고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면류관을 받으면 목사 아내는 자동캐스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 아멘. 이거는 목사 사모들이 깨달으면 그냥 목사님들을 안아줄 텐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게 문제라. 언제 깨닫게 해서 받을 때 깨닫죠. 지금부터 깨달으면 주님하고 만날 때 참 아주 정말 엄청나게 기쁠 텐데 참 목사 사모님들은 말이죠. 정말 이런 걸 깨달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신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양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죠. 우리의 소망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령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그분들이 바로 내 면류관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거듭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이지만 아비는 즉도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르치긴 쉬워요. 그러나 그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심령이 변하고 주님이 영접해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음으로 낳는 건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낳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룰 때가 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면류관이죠. 그게 그냥 면류관이죠. 교회 안에서요. 이 사도바는 교회 안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냥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인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 안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양육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밖에 나가 만 명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기 쉬워요. 아는 사람들을 탁 앉혀놓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 시간도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우리 개역성경에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redeem your time 그랬어요. redeem your time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시간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보면 뭐, 아,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라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놓고 다른 세상에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 시간을 내지 않고 나는데 바빠서 24시간이 48시간 되면서 또 모자랍니다. 또 모자라. 돈을 또 벌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라. 하나님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절제하는, 세상 것을 절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세상 일에 시간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썩을 거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 다 썩어요. 못 가져가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 집사 때, 제 집사 때 그래요. 아, 집사님, 어떻게 하면 하늘에 돈을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여자분이. 아이고, 그런 집을 처음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알게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이, 천국 갈 사람에게 돈을 주자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야,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는지 몰라. 돈을 써도, 앞으로 같이 갈 사람에게 돈을 써야지, 엉뚱한 데 돈을 쓰면 그 돈을 버리는 거라, 이거.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세상 말에도 그러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참 쓰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속담이 절대 웃은 얘기 아닙니다. 이게. 예?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는 고난을 견뎌야 되죠. 네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의의 면류관인데,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한다는 건 뭐죠? 매일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옛날 10월 28일처럼 언제 된다고 앉아서 그냥 12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걸 믿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갖다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한 이방인들의 영혼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말이죠. 어? 주님이 그들로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야지 내 생각대로 일해봤자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트랙만 조금 넘어가도 탈락되는 것처럼 규칙대로 경계해야만 상을 받는다. 이건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을 알아야죠. 알고 경계를 해야죠. 막연히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하는 것은 고생만 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다 보상되는 그 소망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다섯 가지 면류관에 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또 자칭 유대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들과 하는 것은 기름 좁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기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 못 줍니다. 길은 좁아도 사람은 별로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들이 없고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보고 숫자가 어떤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인생인데 사람 쳐다보다 망합니다. 요즘 사람 쳐다보다 망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고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교회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일곱 교회들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가,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이 이런 교회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측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정말 고통받으며 진리를 찾으며 여기 가도 속이 안 차고 저기 가도 속이 안 차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빛을 찾는 사람들 너무나도 쏘가서 쏘가서 이제는 쏘지 않겠다는 닫아놓고 있는 심령들의 강한 생명의 빛을 비칠 때에 영혼들이 살아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얘기가 3장에 넘어가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칭 유대인은 후천년과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은 이제 이 스마라 교회가 끝나고 325년이 되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정부와 교회를 혼합시켜서 통합시켜서 지상천국을 이룬다는 거짓말 아래 니케아 종교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 이제야말로 교회가 로마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핍박을 받지 않고 이제는 평화가 오겠구나. 지상의 천국에 오겠구나.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이게 후천년주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주의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나는 후천년주의요, 나는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은 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유대인들하고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거부해서 죽였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신비가 있어요. 그들이 잠깐 동안 완악해진 사이에 우리 같은 돌 감담나무들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도 아닌 자녀가 되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볼 게 더 많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풀어 뭐 할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듣고 그거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비유 잘 알죠,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제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거울,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거울, 한 문화 수건에 싸둔 사람 뭐예요? 수건에 싸둔 사람. 매일 옷은 잘 입고 다니는데 옷 속에 있어가지고 수건에 자기를 싸두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에 싸둔 사람 말이죠. 성경책을 수건에 싸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성경책을 저도 이렇게 가족에게 싸뒀지만은 헝겊에 이렇게 된 가방에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수건에 싼 사람들, 한 문화 가지고 그냥 탁 싸둔 사람들. 1파운드짜리 성경 하나 요거 가지고 천지를 지배할 수 있는데 이걸 싸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러나 지옥 가진 않아요.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이건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에 싸둬도 지옥은 안 보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지옥은 안 보내고 그것을 열매나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경륜을. 예? 달란트 비유는 일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 비유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끌어내어서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약속이 다 그들이 범죄해서 메시아를 죽여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 율법도 우리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안식교인들은 괜히 받아가지고 고생해. 옛날 바리새인 출신들이 주님을 믿고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오니까 억울하거든요. 자기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느라고 매맞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그저 정말 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구원받고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아 저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겠다고. 에? 저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가 있는데 아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또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은혜로 주님이 구원하고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했는데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칭 유대인들은 주지도 않은 율법을 자기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어떤 그 선교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저 선교를 하는데 자랑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외계했고 십계명을 외계했다고 말이죠. 아주 자랑하더라고요. 예? 십계명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이요 사랑.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십계명은 없어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고 우상을 만들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붙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주신 안식을 안 지키겠냐 말이죠. 항상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편히 가시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도둑질, 간음 뭐 아 가장 가까운 이 부모 공경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도 되죠.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탐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바로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장로교 골수 집안에서 자랐어요. 주일날 대리미질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교회 갔다면 그냥 죄질까봐 그냥 겁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잠자다가 저녁 때 되면 밥 먹고서 빨리 교회 갔다 오고 12시 땡 가면 아 이제 자유다. 이게 율법주의야 이게. 예?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식합니다. 항상 우리 편히 쉬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칭 유대인은 바로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율법까지도 우리가 우리 것이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결국은 사도의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 베드로의 사도권을 자기가 이양받았다. 자칭 사도면서 자칭 유대인입니다. 또 보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속에 물들어 있는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 물이 든 사람이에요. 뭣도 모르고 물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사람 숫자 보고 목사님이 참 거룩해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목사님들보다도 100배는 거룩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지금 목사님들보다도 100배는 거룩했습니다. 아니요. 100년 전에 살았던 평신도가 지금 목사님들보다도 100배는 거룩했습니다.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비록 좀 투박하고 그 사람이 비록 좀 생긴 거는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껍데기를 보고서 아 그거 그럴듯하구나. 아, 그 사람 참 말을 참 그럴듯하게 잘하는구나. 이런 가지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레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바울이 능력은 해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있는가. 이게 요즘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소위 말하는 평신도,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구태여 말한다면 너무 무지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라는 무조건 믿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는 무조건 안 믿고 그래. 이게 참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머나 교회의 이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결국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동쪽에 있는 바빌론 종교와 서쪽에 있는 기독교를 통합해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못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럴수록 죽일수록 자꾸 불어나니까 결국은 이분이 고안해낸 게 야,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만 잘 마음만 사면은 내가 출세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냥 바빌론에 있는 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공통점을 가지고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바벨론 종교 니무롯이 참 위대한 사냥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을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서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기독교에 있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그냥 로마 황제가 대우를 잘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녹아져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게 로만 캐톨릭이 된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앞에 로마가 들어갑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왜 한국 장로교회는 왜 대한예수교냐 말이야. 대한조계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얘기에 너희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대한조계종하고 대한예수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교회 개척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이면 사람들 올 줄 알고 말이죠. 붙여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통합직에 들어갔다가 아주 내가 하나님 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예? 껍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뉴욕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장로교회도 아닌데 무슨 장로교회 붙이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에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이죠. 개인적인 글이 성경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러한 사상이 생겼고 그때부터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외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던 성경, 개혁성경은 리바이즈 버전인데 캐톨릭이 이걸 만들어서 거기다 외경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 개혁성경입니다. 외경이면 클레멘트 서신도 있고 허마 목자도 있고 바나바 서신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붙여서 결국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엉망진창이 됐고 그 당시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세를 했어요. 거세. 거세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고행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고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게 돕는 배필을 준 게 그게 그렇지 결혼하지 않고 고행하고 억지로 정욕을 참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오리겐은 오해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비평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난 난도질해버리고 고쳐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리가 나오는가 하면 캐톨릭에 있는 교리인데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 물속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구원받는다. 중생을 한다. 비유적인 성경 해석이 그때부터 난 겁니다. 비유적인 거. 영적으로 전부 푸는 거예요. 구약도 영적으로 풀고 이 요한계시도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영적으로 푸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할 때는 이게 비유다 그랬어요. 그냥 말할 때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비유하고 그냥 말씀이 따로 있는데 무조건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만 캐토에서 만들어낸 게 교부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성경을 바꿈으로써 그들은 결국은 성경을
거기에 맞는 자기들 교리에 맞는 바벨론과 기독교가 통합해가지고 혼합된 종교에 맞는 성경으로 뜯어 고쳐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미국에는 1902년에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해가지고 킹 제임스를 버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그 안식교인들은 이걸 더 잘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로만 캐토릭이 이 저 바벨론 혼합종교라는 건 여호와의 증인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도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아 여호와의 증인만은 무조건 쫓아내라 그래.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들을 가리켜서 뒤집어지게 해야죠. 제가 멕시코 갔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당신 성경 가져오라고. 성경 가져오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자기 성경 틀리거든요. 당신이 믿는 신앙이 왜 그러냐. 성경 때문이 아니냐. 아 자기는 아마겟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할 필요 없다. 성경 보니까 통과하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이 성령을 거듭난다고 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면 쫓아내고 막 욕하고 이건 아니야. 자신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서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어서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지금 이제 뭐 휴거파들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랬다 안 오니까 이제는 아예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기도 무서워해. 휴거라는 말도 쓰기도 무서워하고 완전히 그래서 뭐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뭐라 그러더라.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자라보고 놀란다 그러네. 맞아. 그런 식이었고 아주 완전히 마귀한테 당해도 보통 당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목구멍에 포도청에서 그래요. 먹을 거 주님이 주시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만나를 체험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따라 행하면 틀림없이 모든 게 됩니다. 우리가 멕시코 가는 선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고 그러죠. 그러나 생각지 않아서 돈이 와요. 어제도 오는 미국 목사님이 성경 공급하라고 355불을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그 사람이 나하고 지금 코비나 시작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하고 몇 년 동안 못 만난 사람인데 어제 편지 왔어요. 스페니시 성경과 전도지를 만들어서 쓰라고 355불을 딱 보내줬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사람 바라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정말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 안 떼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죽고 자면 살 것이요 살고 자면 죽으리라.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진짜 기쁜 일이에요. 눈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 보면 그래요. 교회 가면 멋있는 영상 시스템이 있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기가 팍 죽어버린다고. 근데 이런 데 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데는 기가 안 죽어 사람들이 와도. 왜 그러냐.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 와가지고 수천 명 되는 거예요. 수천 명 됐다가 사람들이 확 죽어버렸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거든. 멋있게 지어놓고 막 그냥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얼반에 있는데. 그게 이글스 네스트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날 어떤 선교사님이 동부에서 왔는데 착 올라가자마자 담임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장식 다 띠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드는 무슨 뭐 이렇게 인쇄 나오는 거 사람 확시는 얘기 쓰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정말 하더라고 목사님 앞에서. 야 저런 정도 지금 있구나 이런. 아니 지금 이벤젤리스트가 담임 목사 그렇게 책망하면은 헌금 한 푼도 못 받아갈 텐데 다 안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요. 그날 헌금을 다 드리더라고요. 예. 죽고 자면 살 것이요. 그죠? 기분 맞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숨은 학교에 자칭 유대인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오신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 전천연설이 있고 무천연설이 있고 후천연설이 있다. 서른 학자가 만들어낸 거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전천년설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무천년, 후천년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고 인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그런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들이 뉴 인터내셔널, 뉴 킹 제임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전부 뉴자 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부 깎아내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흐려놓은 것이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아이들이 이것도 모르고 NIV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뭣도 모르고 NIV 읽었다고요. 예?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 천사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게 이 교회 여러분의 속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도매금으로. 예? 우리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버가모교회로 넘어갑니다. 아, 버가모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님이 이겼죠? 우리님이 이겼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아 10절부터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120년 못 산 사람은 뭐 그때까지 떠돌아다닌다는 그 베리아 사람들이 왜 베리아가 됐느냐? 성경에 귀신한 말이 있어요. 귀신.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귀신인 말이 없어요. 전부 데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그러니까 조상 귀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속여가지고 나는 내 죽은 할머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서 거기 넘어가는 게 바로 배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타나거든요 그게. 나타나니까 진짜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엄청난 사람이 그거 보면서 따라갑니다. 예? 그 지옥이 지금 있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천년 후에 심판을 마지막 심판할 때에 결국 둘째 사망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도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도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옮기는 거예요. 거처를 영원한 거처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거처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잠시 지옥에 살다가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홍포에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진짜 인물입니다. 홍포에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도 있어요, 지옥에. 근데 백부자 심판 후에는 그 부자가 있는 지옥 통째로 불못으로 던져진대. 거기는 마귀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 아, 예수 믿으러 가니까 자기는 딸 있는 데로 가고 싶대. 거기가 하늘이든 지옥이든 상관이 없대. 그래서 원목사님을 자고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영접을 하고 지금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죠. 그러더라고. 내 안에 있죠. 이렇게 가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베프티스 처치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를 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라고. 손자가 있길래 그 손자가 여기 교회에 있다가 하는데 손자 보고 그 손자가 또 거기 베프티스트 크리스천 스쿨 다니니까 얘기해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잘 다니라고 그 약속을 하고 어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저 딸만 만나면 지옥도 좋은 줄 알아. 만나지도 못할 텐데 가봐야. 어디서 찾아요? 못 찾습니다. 거긴 방송국도 없어요. 이산가족 찾는 방송국도 없다고 거기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막연히 딸이 불쌍하니까 딸 가는 데 가면 된다는 거야. 거기 지옥도 좋고 하늘 천국도 좋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어머니 같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이 완전히 멸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 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버가마라는 뜻은 many marriage, 많이 결혼을 많이 한 걸 얘기해요.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결혼 이런 뜻입니다. 버가마라는 뜻이요. 근데 결국은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니케아 종교회의가 돼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생긴 그 325년부터 서기 500년까지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 특징은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등장과 더불어 시작됐고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그 중세 암흑시대를 시작한 카톨릭이 지금 세계를 다시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청교도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뭔가 하면 캐토릭에 대항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싸움을 벌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이 나라를 세울 때 헌법을 만들 때 이 미국 땅에서는 미사 드리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사 드리는 거. 미사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캐토릭 사람들이 이민자로 위장해가지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지하에서부터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지금 말이죠. 200년이 지나니까 교황이 오면 100만이 모이는 이 땅이 됐습니다. 거기 또 멕시칸들까지 조인해가지고 과달루페까지 여기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달루페까지도 하늘의 영혼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큰 신전이 있는데 Queen of Heaven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게 미국, 여기 있더라고요. 미국에 옛날 유대인들이 그 성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불가리아 같은 데서 뭐 천사가 나타났다가 전부 과달루페예요, 그게. 그게 마리아가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고. 예? 다 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칼처럼 나타났습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이 찌를 듯한 기세로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결혼한 교회예요. 세상과 결혼한 교회. 우리 한번 그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우리 기억해보면 그냥 가늠하는 자들 그랬죠. 분명히 남자들과 여자들.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